도시의 밤이 가장 화려해지는 시간.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. 연말연시 익숙한 풍경도 있지만 어느덧 사라져가는 것들도 있죠. 큰 길을 벗어나 안으로 들어서면 불쑥 나타나는 이 좁은 골목도 그중 하나입니다. 저는 저 을지로 입구에 내려서 종로를 거쳐서 제동, 계동까지 쭉 학교를 다녔습니다. 그땐 전부가 다 골목길이었어요. 이런 골목이죠. 지금은 좀 넓어졌습니다만. 아, 골목에 들어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하죠. 또 이렇게 모퉁이로 돌면은 아는 친구를 만날 것 같은 그런 반가움의 기대감도 들기도 하고요. 네. 오늘은요, 서울의 넓고 화려한 길을 벗어나서 좁은 골목길을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. 이 골목들에는 어떤 음식이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? 네.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. 집과 집 사이,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던 길이 있습니다.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며 걷다 따뜻한 밥 한 끼에 허기를 달래기도 했죠. 오래된 기억들이 그리움이 되어 익어가는 곳, 그 추억의 맛을 찾아 골목길을 함께 걸어보시겠습니다. 한마디 못하고서 KBS